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나니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나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분이 누구예요?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 말씀에 모두가 걸려든다 그 얘기죠. 예, 오직 모든 피조물이 주님께서 결산하는데 모든 만물이 그분의 말씀으로 비추어서 안 되면 주님께서 전부 이렇게 처단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말씀 제목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의 위대성에 관해서 첫 번째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한글 킹제임스 성경의 위대성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번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사탄과의 전쟁입니다. 사탄은 어떻죠? 모조품의 귀재입니다. 모조품의 귀재. 하나님의 사람들과 사탄의 사람들과의 전쟁이죠. 이것은 보이지 않는 전쟁이기 때문에 대단히 치열함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탄은 조금 있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조한 적 그리스도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석가모니다 하는 사람 세상에 봤어요? 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나는 공자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마호메시다. 또 나는 소크라테스다. 이렇게 나서서 외치는 사람 전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정신병자도 나 그렇게 외치는 사람 못 봤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 많아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은 것이에요. 지금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어요. 소모임들이 많이 있는데 뭐 큰 모임으로부터 작은 모임까지 결론적으로 거기 교주들은 전부 거의 다 자신이 종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입으로 얘기 안 하지만 그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석가모니나 마호메시나 나는 공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사람 많을까요? 사탄은 가장 귀중한 것, 그리고 중요한 것, 그것을 모방하고 그리고 모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온 세상을 관장하시고 그리고 최고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세상의 모든 일과 이론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절대적인 기준이 하나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그 책으로서 책을 기록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심판하고 그분 앞에 그 말씀에 비춰보면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앞으로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 틀린 것이 없다 그 얘기죠. 그런 책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성경을 바로 최종 권위로 삼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최종 권위인 성경을 계속해서 현재까지도 변개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성경학자들, 한국의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변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성경이 나올 때마다 변개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가짜 성경들을 만들어서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누가?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 없는 한가 책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변개된 성경을 만들었지만 지금도 끊임없이 이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뭐예요? 모두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로 보존하신 그러한 성경만을 믿었고 그것을 보았고 그것으로 공부하고 그것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것으로 설교했고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바른 성경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죽기까지 한 거예요. 자기 생명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필사본을 가지고 로마 군사들이 수색을 하는데 아이에게 그것을 맡기고 그 아버지는 어떤 곳에 가서 그곳에
교회에 가서 이 성경, 두루마리 성경을 전해라 하고 그 사람은 거기서 잡혀 감옥에 가거나 처형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 성경이 바로 킹제임스 성경이고 한국에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인 것입니다. 이 킹제임스 성경 하면 정동수라는 그 대학 교수가 그 번역한 그런 그 킹제임스 흠정력이 아니에요. 그 흠정력은 영어 킹제임 성경, 그리고 한글 킹제임 성경, 그리고 개역 성경을 보고서 그거 뺏긴 것이다. 그 가짜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동수는 자신이 많이 안다고 생각해가지고, 뭐, 전에 보니까, 우연히 보니까 단상에다 사전, 뭐, 책, 양쪽에 이만큼 쌓아놓고 그걸 하나씩 들어가면서 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평소에 그거 많이 연구했다. 그 얘기죠. 많이 연구하면 뭐예요? 정확한 걸 모르는 사람이 소용없는 거죠. 여러분보다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성경을 번역하면 많이 알 걸로 해서 실제 서탄이 썼죠. 한글 킹제임 성경보다도 많이 팔리고 많이 팔리는 것이에요. 그게요. 아, 그리고 마치 자기는 대학 교수를 하면서 거기서 월급을 목사보다 더 많이 받으니까 아주 선한 사람처럼 월급을 안 받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이죠. 뭐 나름대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그렇게 됨으로써 한국에는 킹제임스 성경을 인용할 때 전부 흠정력이 킹제임스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인용을 하도록 사탄이 그렇게 몰고 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에 이 칼을 잘못 쓰게 되면 어때요? 사람이 잘못 쓰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죽게도 되는 거예요. 죽게 되는 것이에요. 자기가 잘못 사용해도 자기도 잘못하면 상처 있거나 죽게 되거나 그런 일이 벌어지는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멋대로 갖고 놀면 큰일 난다 그 얘기죠. 큰일 나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의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를 수 있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죠.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몸과 혼이 붙어있는데 그걸 갈라놔요? 뭘로 가나요? 레이저 수술해서 갈릅니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말씀이 들어오면 그걸 가르는 거예요. 가르는 것입니다. 혼과 영을 분리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혼 따로 영 따로 명확히 나와 있죠. 분리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만 봐도 우리가 혼이 혼과 영이 틀리고 몸이 틀리고 3분법이 맞는다 그 얘기죠. 영혼과 몸이 아니라 혼 따로 영 따로 혼을 가르고 영을 가르고 몸을 가르고 이렇게 사람이 세 부분으로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이 세 개를 다 갈라버리는 것이에요. 그게 다 붙어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한 통속이 돼서 죄심은 그대로 다 멸망당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관절과 골수를 자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탄의 뼈들을 그냥 말씀으로 다 잘라버린 분해시킨다 그 얘기죠. 서울 마장동에 가면 말이죠. 칼 이만한 거 가지고 소나 돼지 잡는다 칙칙칙 하면 그냥 갈라져요. 쉽게 뼈 사이로 또 뼈까지 말이죠. 이렇게 갈르는데 그거보다 더 예리하게 사탄의 뼈를 가는 거예요. 사탄이 얼마나 막강합니까? 그 말씀이 바로 욥기 40장 15절로 19절에 나오는 그 비히못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칼을 들이대신다고 거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재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도 칼이 나오죠. 칼이 나와서 원수들을 쳐버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에도 그 예리한 칼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여러분은 그래서 이 칼이 예리하지 않고 무디거나 잘못된 칼이면 큰일 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일반 제도권 교회 사람들은 성경이 조금 틀리면 어때? 아니에요. 예리해야 돼요. 조금 어디 이빨 빠지거나 그러면 사탄하고 싸우는데 빌 수가 없어 그거는요. 그래서 이 그 잘 갈려 있지 않은 칼이 뭉툭한 칼이거나 이가 빠져 있거나 또 뭐 플라스틱이나 종이로 만든 칼 이런 거는 아무런 마귀가 겁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걸 더 좋아하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이제 금주부터 주의 첫날 오후에 몇 주간을 한글 킹제임 성경의 위대성에 관해서 이제 설교를 하고자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번역사 면에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존된 성경과 변개된 성경의 역사입니다. 보존된 성경과 변개된 성경의 역사. 여러분
한글 킹제임 성경을 구입하시면 이와 같은 것이 그 책이, 작은 책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예, 한글 킹제임 성경과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판의 구절 대조표 이런 게 있어요. 이거 그냥 버리시면 안 돼요. 만약에 없으시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신청해서 이거, 이거는 최소한 그리스도인이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 나온 게 한 79절만 비교해서 나왔는데, 실제는 더 많지만 중요한 내용만 나왔어요. 거기 맨 앞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보존된 성경과 변개된 성경의 역사. 이게 나와 있다, 그 얘기죠. 보존된 성경의 역사, 변개된 성경의 그 줄기들이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야죠. 자,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몇 가지가 나왔는데, 비교표에 보면은 개역성경에서 삭제된 구절 해가지고, 이제 13구절, 원래 12구절인데 13구절,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까지 하면 13구절이 나와 있고요. 또 삼위일체와 예수님의 신성을 제거한 구절. 자, 삼위일체를 거부해요, 개역성경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은 하나님이거든요. 이단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는 것이지. 선지자에 속하는 것이. 그리고 제2의 신이든가, 하나님께서 만든 신이든가, 그 다음에 무슨 선지자급이나, 이렇게 아는 것들이 일반 잘못된 그러한 기독교의 그러한 주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없애버리, 사탄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그 구절을 바꾸거나 없애거나, 이런 구절들이 여기 나와요. 또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 재림.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를 다 변개시켜버렸다고 얘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구원에 관한 진리들을 변개시켜요. 가장 중요하죠. 구원에 관한 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혼이 구원을 받는데, 그거를 변개시켜버린. 이런 것만 보면 이건 100% 사탄이, 그 사탄의 사람들을 시켜서 관장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는 사탄의 세력과 지옥의 실체를 가리는 구절. 이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그 외 진리를, 성경의 진리를 변개한 중요한 구절들에 관해서 교리를 아래 바꿔버리는 그러한 구절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한글 킹제임 성경을 구입하시면 이게 딱 들어가 있다. 이게 대단한 책이에요. 보기에는 이렇게 얄팍하지만 이걸 보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야, 이거 큰일 났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알아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의 영은 그건 멸망으로 갈, 지옥 갈 사람이야.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영이 살아났으면 가만히 있지 못해요. 이런 거 딱 보면. 깜짝 놀라는 거죠. 깜짝 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성경이 있는데, 시편 12편 6, 7절에 그렇게 보존하시겠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용광록 도가니 흑도가니 속에서 일곱 번 구원해서 아주 불순물이 없도록 만들었다 하는 내용이 있으면서, 이게 이제 히브리어 마소라 원문. 이것은 뭐예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뭘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죠. 물론 뭐 아람어도 있고 뭐 좀 있지만, 자, 이런 헬라어는 표준 원문에서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이제 구 라틴 역본으로 사용해서, 그 다음에 이태리 북부 교회에서 이 성경을 사용했었죠. 처음에 이것은 어디서 나왔나요? 시발점이 어디서 나왔나요? 시리아 안티옥에서부터 나왔죠. 신약 성경은 시리아 안티옥으로부터, 거기서부터 나와서 이제 전파가 되기 시작한 거. 이태리로 가서 골교에서 사용하다가, 그 다음에 켈트교에서 사용하고, AD 400년에는 발칸과 독일 지역에서 이렇게 사용해서, 그러다가 이제 비잔틴 제국 기간 동안에 이제 히랍 교회들, 그리스에 있는 그러한 교회들에서 사용하게 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잘 번역된 성경이 나오기 시작한 게 에라스무스. 1516년에 에라스무스가 이렇게 성경을 번역했고, 그 다음에
551년에 스테파누스, 그 다음에 1598년에 베자 성경, 이런 성경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바로 기록된 그러한 원본에서 복사해서 쭉 내려온 그러한 계통의 성경이었다가 이제 1525년에 틴데일이 이제 성경을 번역하게 되죠. 틴데일. 참 이런 사람들이 번역하느라고 생명을 잃고 했죠. 고통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개혁을 했던 1534년에 루터, 독일의 루터가 이 패턴을 잇고, 그 다음에 이제 1611년에 영국의 제임스 왕이 이것을 사람들에게 번역하도록 해서 거기에서 나온 게 이제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2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 시대 때도 성경을 변개시켜서 그걸 팔아가지고 이익을 취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지금 흠정, 개역, 개정판이나 흠정역 성경은 많이 팔리죠. 그 대한성서공회는 갑부예요. 이 한국교회 1200만 사람들이 전부 성경을 사니까 얼마나 많이 돈 벌겠어요. 그리고 일반 책을 사람들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팔리진 않아요. 어마어마한 돈을. 그리고 계속 달아 없어지죠. 또 애를 낳고 또 커서 교인이 되면 또 성경사죠.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걸 아는 거예요. 돈 버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바꿔요. 조금씩. 성경을 바꾸면 또 사람들이 새로 사니까. 그 개역성경 쓰다가. 또 저쪽에 그 로마 카드레그하고 합세해서 또 성경 만들으니까 전부 그걸 샀어요. 야, 이것도 틀리고 저것도 틀리고 그러니까 또 하나 만들자. 저희가 또 말씀 틀렸다고 공격도 하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한자 용어도 하고 어렵고 하니까 안 되겠다. 개역 개정판을 또 냈어요. 그러니까 1200만씩 그냥 뭐 100% 바꾸진 않는다 하더라도 50%만 바꿔도 어마어마한 600만 권이나 팔리는 거예요. 책이. 그 또 한 권만 삽니까 사람이? 집에도 놓고 학교에도 놓고 뭐 사무실에도 놓고 하려면 여러 가지 다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아, 성경을 변개시키면 되겠구나. 이렇게. 어느 때 사도 바울 때부터. 그래서 거기에는 그 사람 로마 신비 종교와 이단들이 거기서 변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헥사폴라 제5란에 그 70인형이라고 가짜로 만들어 가지고 유세비우스가 콘스탄틴이 50권을 복사해서 내보내고 거기에는 신의 사본 바티카 사본이 거기 들어가게 됐죠. 그다음에 외경 로마 카톨릭의 제롬의 라틴 벌게이트. 라틴 벌게이트가 번역됐고 예수회에서 림스드웨이 성경이 1582년에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어로 웨스코트와 홀트의 헬라어 성경을 만들었어요. 영어 성경에 헬라어 성경. 그래가지고 1881년에 이 헬라어 성경을 만들었고 거기에서 그것을 저본으로 해서 영국과 미국이 각각 개역 성경들이 가짜들이 나오게 되었다. 그 다음에 넷을 헬라어 성경을 만들게 됐고 1971년에 NASV가 나오게 됐죠. NASV, New American Standard Version. 이것이 나왔죠. 그 다음에 1978년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 그 다음에 1882년에 가짜 킹 제임 성경인 New King James 성경이 나오게 됐어요. 거기에서 개역 성경이 1961년 그리고 개역 개정판이 1998년에 나왔다고 여기 제가 이거를 지금 읽어드린 거예요. 여기에 계열에 이 두 가지 계열이 있다. 사탄이 변개한 계열 계획적으로 로마와 그 그리스의 신화와 철학들을 가미시켜 가지고 한 그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변개시킨 성경, 그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지켰던 성경 이 두 가지가 여기에 나와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이거를 모르면 사람이 멍청해지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멍청해지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조품 성경을 만드는 거예요. 개역 성경하고 개역 개정판은 너무나 이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킹제임 성경하고 한글 킹제임 성경하고 비교하면은 그러니까 사탄은 이거 안 되겠네. 해서 만들어낸 게 킹제임스 성경 흠정역이에요. 킹제임스 성경. 거기 지구 둥글다는 말도 없어요. 거기 또 지구 평평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무식한 사람들이죠. 거의 과학자가 목사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재창조도 안 믿는 것이에요. 그 외에 수두룩해요. 수두룩해. 그 모르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 사람 앞에 공부 많이 한 사람, 이 사람 학교에서 공부는 월급 타면서 말이죠. 공부는 안 하고, 저 연구에서 학생들 잘 가르칠 생각 안 하고, 그 시간에 봉급은 학교에서 받고, 연구는 성경 그 시간에 많이, 방학이 많거든요, 학교에는. 1년이면 반은 방학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자기 연구실에서 성경만 연구하는데 가짜 성경만 연구한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은 가짜를 좋아하거든, 원래. 가짜에 많이 몰리거든. 순복음! 가짜, 거기 엄청 모여. 최고 큰 교회가, 전 세계 최고 큰 교회가 순복음, 우리나라의 여의도 순복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짜에게 많이 몰려드는 거예요. 신천지, 통일교, 문선명이 한번 통합 결혼식하면 경기장에서 수없이 모이죠. 너 이 사람하고 결혼해 하면 결혼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다 그것을 단순하게 믿어요, 사람들이. 아주 잘못된 것을 믿는. 왜 그럴까? 이게 영이 다 썩어버린 거예요, 영이. 영이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구분을 못해요. 바른 성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바른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20세기 동안에, 21세기 동안에 이 땅의 모든 주요 언어로 공개적으로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른 성경은 왈덴시안, 알비겐스, 보도파, 보고마일, 라틴의 이런 사람들이 다 사용했고 전수를 했고, 또 그리스의 폴리시안, 그 다음에 후스파, 형제회, 모라비안, 메노파, 경건파, 독일의 경건파, 이런 사람들이 이 바른 성경들을 계속해서 썼던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침례교도와 분리주의자, 청교도, 세대주의자, 그리고 근본주의자, 영국의 감리교회 모두가 바른 버전을, 성경을 사용했던 것이에요. 지금 감리교회는 다 변질돼서 가짜 성경을 쓰지만요. 요한 웨슬리 어때요? 복음 전했죠? 말 타고 다니면서. 근데 지금 감리교도를 안 한다고 얘기죠. 그래서 지구 곳곳에 바른 성경이 안 들어간 데가 없다 그 얘기죠. 안 들어간 데. 그래서 지구상에는 거의 다 바른 성경만 과거에 있었어요. 가짜 성경들은 힘을 못 썼어요. 근데 마귀가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마귀의 사람들을 들어서 써가지고 이렇게 돼버린 것이죠. 킹제임스 성경의 본문은 1890년보다도 훨씬 이전에 인도어와 중국어로 번역이 되었어요. 왜 1890년을 얘기했을까요? 영국에 변개된 개혁성경이 나올 때가 그때쯤이에요. 1901년이나 2년 이때쯤이거든요. 그 전에 이미 인구가 제일 많은 영국과 인도에 바른 성경이 다 들어가 있었다고 얘기죠. 번역되었다고 얘기죠. 또 1901년 이전에 세상의 주요한 언어로 다 번역이 되었어요. 현재 약 800개 언어로 번역되어 있죠. 그리고 10억 권 이상이 팔려, 최고 많이 팔린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이, 최고 많이 팔린. 1901년이 뭐예요? 미국이 변질돼서 개혁성경이 나올 때야. 1901년이. 그래서 영국과 미국에서 가짜 성경이 최초로 나왔는데, 변개된 성경이. 그게 그 로마 카톨릭의 계열의, 아까 말씀드린 그 계열의 성경에서 번역해서 미국과 영국이 그게 딱 들어왔다. 원래 미국과 영국은 무슨 성경 썼어요? 킹제임스 성경 썼어요. 킹제임스 성경. 청교도들도. 미국에 갖고 들어간 것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그래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쓰던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에 인도도 영어 킹제임스 성경 거기 다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식민지니까 전부 영어를 쓰니까 뭐 오스트레일리아, 그 다음에 아메리카 저쪽에 있는 그 곳곳에 인도 이런 데 다 들어가 있었다고 얘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마귀는 그걸 보지 못하죠. 1994년에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신구약본 합본이 나왔죠. 그때는 이거 하나였어요. 지금은 뭐 한 일곱, 여덟 군데 되죠. 뭐 서달성 목사도 하고, 뭐 누구도 하고, 저 정동수도 하고, 뭐 누구도 한다 이래가지고 막 하고 있잖아요. 변개된 성경은 히스키안 계열이라고 또 하고,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본문이라고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거 어디에서 나왔다고 그랬죠? 여러분 잘 아시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기원했죠. 이것은 뭐예요? 그 알렉산드리아 아주 세계 최고의 대학이라는 그 대학이 있었어요. 그거 누가 설립한 줄 아세요? 그것이 철학자들이 설립한 대학이에요. 철학자들이.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학교 소속의 전문가들이 이 성경을 변개시킨 거예요. 바른 성경을. 그 대표적인 두 인물이 있는데 그게 판테누스와 크레멘트라는 사람이에요. 판테누스와 크레멘트. 그 후에 특히 그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AD 184년으로부터 254년에 있었는데 이 사람은 변개의 원조인 그 알렉산드리아 학교의 학장이었어요.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 변개된 성경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세비오라는 사람이 콘스탄티니 로마 황제가 이 유세비우스에게 명령해서 명령을 받아가지고 50권을 복사해서 뿌렸다 그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퍼지기 시작해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이제 또 번역을 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 이 본문을 가지고 로마 카톨릭의 제롬이란 사람이 라틴 벌게이트를 번역했어요. 성경을 언제 AD 415년에. 여러분 이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게 제롬이란 사람을 알아야 돼. 여러분은 제롬이란 사람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요. 이게 지금 밥 존스 대학의 교수들이 이 한글 킹제임 성경이나 영어 킹제임 성경을 공격할 때 이 제롬의 라틴 벌게이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카톨릭 성경이에요. 근데 봐라, 너희들은 우리는 구 라틴 역본을 가지고 번역했는데 이건 제롬의 라틴 벌게이트를 가지고 로마 카톨릭 가지고 번역했다라고 이제 권동우 하는 사람 있죠. 제가 그 킹제임 성경 연구소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킹제임 성경을 공격하는 한국의 밥 존스의 바보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사업하는데 지가 뭐 많이 한다고. 그게 뭐냐면 미국의 밥 존스 대학이 이 킹제임 성경을 공격할 때 쓰는 그거를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가 뭐 아는 척하고 한글 킹제임 성경이나 무슨 뭐 이런 킹제임 성경들은 카톨릭 성경인 제롬의 라틴 벌게트, 라틴 불가타 이렇게 얘기해. 불가타라고 얘기해. 그 사람들은요. 라틴 벌게이트를 보고 번역했기 때문에 이거 그러면서도 이 가짜 성경이라고 그걸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자기가 뭐 폭로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 성경에서 번역한 게 아니에요. 아니다 그게죠. 그러니까 그 원문 비평학에 관해서 공부를 했는데 한 가지만 공부한 거야. 그 미국의 밥 존스 대학. 그 밥 존스 대학이 영어 킹제임 성경을 공격하는 최고의 근본주의거든요. 우리가. 왜냐하면 그 미국의 개혁 성경들 나오고 변개된 성경들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그 교수들이 가장 지지를 했어요. 밥 존스 대학의 그 신학교의 교수들이요. 자기들이 미국에서 최고 성경을 잘하고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초교파거든요. 밥 존스가.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들인 줄 착각하는 거야. 정동수 같이. 네, 정동수 같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서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한 게 한국의 밥 존스 대학 그 분점을 칠했거든요. 분점을. 그래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신학도 이제 공부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면서 자기가 사업하면서 보니까 아이고 신학 가서 사람들이 많이 아는 척 하니까 내가 한 번 더 공부해서 더 아는 척 해보겠다 해서 한 게 안 되겠다.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킹제임 성경이 잘못된다는 것을 때려져서 킹제임스 연구소를 이 사람이 차렸어요. 바보 같은 사람이죠. 그 사람은 사탄이 눈이 가려가지고 이제 그 사람은 하나님께 어떤 벌을 받는지 모르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제롬의 라턴 벌게이트를 홍보하고 지지하는 그런 어떤 나라의 학교나 선교사, 기타 권동호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성경적인 역사를 이룬 적이 없어요. 이룬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 권동호나 뭐 이 한국에 밥 존스 있는 사람들이 거리 설교하는 거 봤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복음 전하는 거 봤어요? 아니에요. 없어요, 그런 거. 그러니까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복음 전하지 않고 진리 안 전파하면 뭐 하는 줄 아세요? 성경을 연구해서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나 틀린 거 뭐 있나 이거 잡아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이 아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살아서 활동을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 내가 공부를 많이 심사숙고하게 여러 책들을 보고 많이 해서 이거를 능가할 수 있는 이론을 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 사탄이 쓰는 거거든요, 그런 게.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으로 그 유튜브에 올라와서 이걸 많이 봐요. 내가 어떤 자매라고 해야지, 제가 복음을 전했으니까. 전화가 와서, 아, 목사님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런 성경이 있다는 거 모르고 그 오세요 그랬더니 애 데리고 말이죠. 와서 여기서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확 하더니 그 다음날 문자가 딱 왔는데 권동훈 얘기,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얘기하면서 킹잼 성경 이런 줄 몰랐다, 이달이고. 그냥 딱 끊는 거예요. 딱 끊는 것이. 사탄이 성공했죠. 그 사람은 사탄의 계략에 넘어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그래서 여러분, 일반 교회 목사들한테 교회 신도들이 한글 킹잼 성경에 얘기하면 전부 나쁘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 그 성경은 좋지만 그 사람들은 이걸 신으로 모신다, 성경을.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변경된 성경은 1881년부터 4년의 기간에 웨스트코트와 홀트. 웨스트코트 홀트. 왜냐하면 이 성경을 공격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끌어내요. 아무 의미 없지만 그냥 바른 성경인 줄 알고 보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뭐 아는 척하고 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에 의해서 1800년도, 81년도부터 84년도 사이에 다시 이 가짜 성경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원흉이에요. 옛날에는 오리겐이고 현재는 웨스트코트라는 사람, 두 사람, 웨스트코트와 홀트 두 사람. 그에서 다시 살아나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와 동일한 시기에 종교개혁 표준 원문을 대신해서 영국의 성경개정위원회 안으로 이 사람들의 그 주장이 유입되기 시작한 거예요. 사탄은 그렇게 쓰는 거예요, 사탄의 사람들. 이것은 1582년 예수의 사제들과 그리고 미국의 전미 기독교 협의회 NCCC 세계 1973년도에 거기서 사용하게 됐어요. 웨스트코트와 홀트가 번역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신학을 한 사람은 많이 알아요. R.A. 토레이라든지 존 알라이스라든지 베니커라든지 맥클라인, 설교 잘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책도 많이 나 있고 뭐 그 내용에 일부 좋은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유명한 설교자들이 말이죠. 유명한 설교자들이 또 성경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이 책을 권유하는 거예요. 사탄은 그런 사람 쓰지 멍청한 사람 씁니까? 근데 하나님은 멍청한 사람 써서 대단한 것을 이루시거든요. 멍청한 사람을 변모시켜서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사탄은 좋은 사람을 써서 나쁜 머리를 써가지고 악을 만들어내는 게 사탄인 것이에요. 두 번째, 초림과 재림전 배교의 시대에 사탄은 활발히 활동한다. 주님께서 과거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기 직전에 근 400년간 성경이 하나님의 그 예언이 없었죠. 말라키도 뭐 이미 AD 398년에 이미 끝나버렸다.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입 꽉 다무셨어요. 그때 이제 가짜가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또 하나, 주님이 재림 직전에 1611년 영어 킹제임 성경이 번역된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입을 꽉 닫으셨어요. 그 후에 뭐예요? 주님이 재림 전까지 가짜 성경이 확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글로 몰리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계략인 줄 아세요? 사탄의 계략이에요. 그러면 구약시대 때 이제 쭉 BC 398년 이후에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순간에 그때 가짜들이 나타나가지고 거기 성경을 만들었죠. 외경, 위경 뭐 이런 것들이 막 그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마지막에 누가 나타나요? 침례인 요한이 나타났죠. 침례인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나서 주님이 딱 오신 것이 1611년 이후에 주님께서는 더 이상 성경에 관한 추가 계시가 없어요. 현재까지 가짜 성경만 나오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한글 킹제임 성경 번역한 거 제외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누가 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오면 주님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지금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구약 성경이 완성된
후 초림 때까지 사탄은 극성을 부려서 BC 400년경에 그리스 로마의 신비 종교들을 사용했고 BC 390년경에 에스드라서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아리스토파네스가 또 뭐 거기에 등장하게 되고 BC 300년경에는 로마 그리스의 신비 종교들이 또 융성했고 거기에 누가 했죠?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토, 그리고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서 성경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에요. BC 200년경에는 로마와 그리스 신비 종교들이 역시 판을 치고 거기에 프라우투스와 바우스, 데오크리투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바벨론 제사장이 서서히 퍼가모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어요. 퍼가모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BC 100년경에는 키케로라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키케로가 있었고 106년에 또 에세네파라고 성경에도 나오죠. 에세네파라고 나오는데 요세푸스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역사학자 이런 사람을 등장시켰어요. 그리고 아리스테아스의 편지 이 성경 변기입니다. 또 쿰난 공동체 해가지고 쿰난에서 뭐 발견했 성경 발견했다고 난리가 쳤죠. 예, 이런 것들 수산나 또 외경인 마카비 일리서와 유디스 토빗 이런 것들이 막 가짜들이 외경들이 거기에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막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후에 솔로몬의 지혜서 필로 셀로딘들과 바리새인들의 집회서 이런 것들이 막 가짜들이 성경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버질, 호레이스, 오비드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관여해서 일들이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왔어요? 침례인 요한이었고 주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셔서 보니까 이 가짜들이 꽉 관장하고 있는 거야. 가짜들이 그때 뭐 사람들은 알아요. 뭐 무식하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가장 무식한 어부들 뭐 이런 사람들 또 양심이 살아있는 무슨 세리 이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주님께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에요. 이 땅이 이미 황폐가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땅 황폐하게 돼. 누가 설치느냐? 사탄이 설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이때 누가 들어와서 여러분을 관장하느냐? 마귀가 들어와서 여러분을 관장해. 그걸 아셔야 되는 것이죠. 바른 성경인 킹제임스 성경은 AD 1611년에 완성된 이후에 재림 때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탄은 극성을 또 부리는 것이에요. 킹제임스 성경은 세계 공통어인 영어로 완성된 성경이죠. 이와 모순되는 어떤 그러한 성서와 외경 문학 이런 성서도 이거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모든 것도 그 외경 문학이라 해요. 문학 외경 문학이라 하는 얘기예요. 재림 때까지는 기록된 계시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1650년대 인본주의가 막 일어났죠. 아 사람을 중요시, 하나님을 중요한 게 아니야.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 사람의 생명 그리고 권위 이걸 중요하게 여긴다는 게 유럽에 쫙 퍼지기 시작했어요. 누가? 사탄이 그걸 씨를 뿌리는 거죠. 거기에 그래서 스피노자 얼마나 서양 사람들 좋아합니다. 이런 책 읽는 거 라이프리치 그 다음에 홉스, 토마스 홉스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주 유명한 책들을 내는 거예요. 세계문학전집에 보면 다 이게 나와 있잖아요. 저 이것도 모르고 소위 인간에 가서 월급을 받으면 그 당시 월급이 제가 얼마인지 잘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대단히 적었어요. 내가 볼 때는 한 몇만 원이었어요. 월급이. 그런데 그중에 반을 뚝 끊어서 그 책을 사는 거예요. 이거 다 읽어야겠다 해서. 전집을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월급 그땐 책이 비쌌어요. 책이 잘 팔리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두꺼운 책들 막 쫙 벽에다 깔아놓고 내가 이거 빠른 시기 내에 다 섭렵해가지고 인생에 관해서 알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참. 그 아무 쓸모 없어요. 괜히 사가지고 말이죠. 다 다른 사람, 여기 심택 도서관에 다 주고 제가 나왔어요. 그때. 자,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1700년대 계몽주의라고 생겨가지고 볼테르. 그러니까 하나님은 떠났어 이미. 그러니까 사탄이 막 난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얼마나 변기하기 쉽겠어요. 루소라든지 1750년에 합리주의. 합리주의 대단하다. 그런 게 있나요? 우리 몰랐네요. 야 흄이라는 사람 책 읽어봐. 대단하다.
레이리 그리고 벤하우젠, 스트라우스 뭐 이런 사람들, 쇠밀러 이런 사람들, 뭐 이상한 사람들이 나와서 성경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 사람들이 또 기독교인들이고 하니까 막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맞고, 그리고 기독교적인 책을 쓰고 화가들도 기독교적인 막 그 그림을 그린다고 하고, 가짜들 마귀가 판을 치는 거예요. 완전히 유럽을 다 장악했어요. 그래가지고 저 바티칸도 그거 아닙니까? 그림들, 그 예술품들 다 그런 것이에요. 1800년대 이신론에서 헬라어 원문 비평을 한다고 에머슨 뭐 이런 사람들이, 헤겔 알죠? 예. 피테, 잉거솔 이런 사람들이 나왔어요. 1850년대 무신론, 야 이제 신은 없다, 무신론자다 우리는, 칼 마르크스, 헉슬리, 예, 지그문트 프로이드, 그 다음에 몰몬교가 이때 나왔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가 이때 나왔어요. 안식교. 고등비평, 또 여호와의 증인이 이때 이제 생겨나, 이단들이 이때 생겨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 가까우면. 그리고 다윈이 1809년에, 다윈 진화론 알죠? 온 그 아이들 학교를 다 장악하기 위해, 어렸을 때를 장악하면 쇠뇌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전부 어때요? 이 다윈의 진화론으로 완전히 사람을 다 장악해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1900년대에는 사회주의가 나왔어요. 또 사회주의. 그래가지고 알버트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이 얘기하면 야 천재, 상대성 이론 뭐 해가지고 난리죠. 그 사람, 야 이거 대단한 사람이다. 그 유태인 아니에요, 유태인. 그리고 그렇게 하고 1900년대 사회주의가 나오면서 1901년에 미국의 ASV가 나왔다. 아메리카 스탠다드 버전, 가짜 성경이 드디어. 이런 사회 분위기가, 마귀가 쓰는 사회 분위기가 되면은 그걸 기반으로 해서 가짜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46년에 RSV, 리바이스 스탠다드 버전, 그 다음에 헬라어 원문 비평, 헤겔, 연방협회, 신지학, 이런 것들이 막 세상에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을 막 대단해. 뭐 지금 막 대단하죠. 이제 5G 나온다, 막 사람들이 그런데 관심 갖도록 만드는 거예요. 혼을 다 빼. 이야, 이제부터 인공지능이 나온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읽을 시간이 어디 있어? 그런 거 가야지. 인공지능으로 다 쏠리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다 사탄이요. 1950년대 공산주의가 나왔죠. 기독교 교육, 새로운 성서들, NCCC, UN, 사탄주의, 점성술, 크리스천 사이언스,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생겨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그래서 바른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설 자리를 다 없애버리는 것이에요. 이제는 어떻게, 기독교까지 전부예요. 우리나라의 통일교, 신천지, 구원파, 하나님의 교와 기타 여러 이단들, 변개된 성경들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우리나라도. 이 와중에 1994년에 한글 킹제임성이 등장을 해버렸어요. 이게 센세이션을 일으킨 거예요. 개신교에서 완전히 긴장, 사탄이 완전히 긴장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뒤로 까무러 치려고 그래, 나오니까요. 야, 저거를 이단으로 몰지 않으면 우리 끝난다. 이단이 뭐예요? 성경대로 하지 않는 게 이단 아니에요. 왜 우리 이단이냐 그러면, 아, 자기 성경만 옳다고 하는 게 이단. 성경이 수백 개가 있는데 자기 성경만 옳다고 한다고 이단이라고, 그 얘기죠. 아까 어디 갔어요? 이거 왜 보여줬어요? 이런 계통이 있다고. 이게 이거 말고도 어마어마한 거, 더 철저하게 들어간 그런 분석한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이거 사람들이 무식하니까 간단하게만 딱 얘기한 거죠. 이거 한 거죠. 자,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398년에 계시의 문을 딱 닫으셨고, 이제 1611년에도 다시 한번 계시의 문을 두 번 닫으셨어요. 두 번째 닫으면 뭐예요? 두 번째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엘리야와 모세가 대환란 때 오죠.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끝이에요, 이제. 전부 끝입니다. 셋째로, 올바른 성경에서 번역된 킹제임 성경입니다. 킹제임 성경은 어떻습니까? 구약은 히브리 마쓰라 원문,
신약은 헬라어 표준 원문 계열에서 번역된 바른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죠. 킹제임스 성경의 표준 원문의 순수한 본문을 대표하는 본문이에요. 킹제임스 성경은. 이것이 에라스무스 스테파노스 베자의 헬라어 본문과 제네바 성경 그리고 암흑시대의 성경적인 그러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죽었던 그리스도인 순교자들의 구 라틴 성경이 결합된 본문이랄 그 얘기죠. 아주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 착착착착 해서 모아가지고 만든 성경이라 그 얘기죠. 1611년 이래로 어떤 보수주의자나 자유주의 학자도 현재 킹제임 성경에 관해서 본문에 여기 있는 본문에 관해서 단 한 가지도 이렇게 모순이 있다고 결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 성경이 틀렸다. 그 이유는 왜 그렇다라고 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일부 보수주의 학교의 교수진들이 몇 가지 공격을 가하고 있지만 전혀 사실무근이고 정확한 증명을 내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실태예요. 로코한 목사님이 그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예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신은 독일 세파트. 자기 그 원래 독일에서 이민 왔죠. 로코만 목사님. 그래서 독일산 세파트라고 그래요. 킹제임스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 가서 물어버린다 그 얘기죠. 자기가. 왜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이렇게 세계 최고의 권위자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이죠. 한국에는 이성호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적합한 사람을 이렇게 보는데 과거부터 어렸을 때부터 신학해서 좋은 학교 나와서 머리 IQ 어마어마 좋은 사람이 아니라 조성사 하는 사람 끌어다가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요. 1603년 제임스 1세가 왕위에 등극을 했죠. 1604년에 이제 햄프턴 왕궁 회의가 있었어요. 거기는 원래 그 성경 때문에 모인 건 아니죠. 그래서 왜냐면 교회 안에 잘못된 것을 청문하고 결정짓기 위한 건데 코투스 크리스티 대학의 학장이었던 청교도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존 레이 놀즈라는 사람이 이제 그 사람 입에서 그것이 나왔어요. 학장인데 왕에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현재 성경들이 나와 있는데 이게 전부 잘못된 원문에서 해서 부패했다 성경이 왕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왕께서 이거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왕을 설득한 거예요, 이 사람이요. 그러니까 제임스 왕도 짐도 보니까 이때까지 영어로 제대로 번역된 성경을 보지 못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번역과 검토에 대한 계략적인 지침을 거기 참모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준 거예요. 그래서 원어인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철저히 거기 원어에 일치하는 그러한 전체의 성경을 번역하라. 그리고 시행하고 이거는 영국의 모든 교회에서 이 성경을 사용하도록 하라. 이렇게 왕이 명령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1604년에 그 다음에 1604년에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쉬운 네 명이 모이게 돼서 그 학자들을 영국 국왕이 임명을 했어요. 단 추천에 의해서 임명했죠.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당시 최고의 성경학자예요. 그리고 동시에 언어학자예요. 글이라는 게 언어이기 때문에 이걸 아주 잘 해야 되거든요. 최고의 성경학자, 최고의 언어학자들만 골라서 그 당시 영국이 가장 좋은, 머리 좋은 사람들이 제일 많았으니까요. 전 세계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그래서 실지 번역할 때는 이 중에서 이제 47명이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6개 그룹으로 나와서 영국의 가장 좋은 대학, 인류 대학, 웨스트민스터, 캠브리지, 옥스퍼드 이 세 대학에 각각 두 개 팀씩 집어넣어서 성경을 나누어가지고 번역하도록 했어요. 웨스턴민스터 대학에는 10명이 창세기로부터 열왕기하 그리고 7명이 로마서로부터 유다서까지 번역해라. 17명이 이제 웨스턴민스터 대학에 있고 캠브리지 대학에서는 8명이 역대상부터 전도서까지 그리고 7명이 외경 그 최초의 킹제임스 성경에는 외경이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외경으로 표시했지 지금 로마 카톨릭같이 구약 성경에 집어넣지는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옥스퍼드 대학에서는 7명이 이사야서로부터 말라기까지 그리고 8명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과 요한계시록을 번역해서 이게 세 개 대학의 두 팀씩 해서 모두 6개 팀으로 나눠서 번역을 시작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원칙이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원칙을 정했어요. 각 그룹이 번역자들은 동일한 장이나 장들을 선택해서 어떤 한 장을 번역했다. 그러면 그것을 수정할 때는 자기가 수정하면 안 돼. 자기가 번역했으면 그 팀들이 다 모여서 내가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게 맞나 한번 서로 토의합시다. 토의를 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협의를 하고 그들이 담당한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최종적 번역으로 할 것인지를 이제 그 회의를 해서 성경 지식을 다 갖고 있으니까 서로 의견을 내가지고 아 그거 이렇게 그건 이상한데요. 그럼 왜 이상하냐. 근거를 대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그룹이 이런 방식으로 이제 완료가 되면은 이 어느 책 예를 들어서 뭐 마태복음이 다 됐다. 그럼 완성하면 다른 그룹에 이걸 보내요.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당신들이 한번 검토해 봐라. 왜냐면 학자들이라도 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현명하게 검토를 해서 다시 그들에게 보내줍니다. 그렇게 되면 의심이 가는 그 부분에 관해서 의견서를 쓰고 다 이래가지고 그 어휘 문제, 단어 문제 이런 것들을 전부 분석해서 그 이유를 다 기록해서 번역자들에게 보내면 그 받은 사람이 이상한다 이거 수긍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회의를 집합해서 해서 다시 또 토론해가지고 정확한 어떤 그 번역을 결정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 이제 다 되면 어학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로 번역한 그러한 다 번역이 되면 그걸 또 다른 그 사람들 말고 다른 데 보내서 교구에 보내서 그 사람들이 또 한번 그 목사들이 그것을 다 점검하는 거예요. 그 결정이 되면 완전히 다 되면 이제 그것을 왕에게 보고해서 명령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4년 후에 이 첫 번째 번역이 AD 608년에 이제 번역이 완성됐어요. 6개팀이 각 회에서 끝냈을 때 9개월이 소요됐고 각 3개 대학에서 또 두 명씩 나와서 번역의 교열을 다시 봤어요. 이거 성경 이렇게 다 했다고 그냥 바로 인쇄 들어가면 큰일 나죠. 혹시 단어 빠진 거 있나? 글씨 틀린 거 있나? 자세히 보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그래서 다시 또 틀린 거 있으면 수정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교열은 마일스 스미스와 토마스 빌의 마지막 두 사람이 최고의 책임자요 실력자인 그 사람들이 더 다 점검을 한 거예요. 또 성경 전체를 66권을. 그래가지고 1611년에 초판 인쇄를 출판하게 됐어요. 1611년. 자 이런 과정을 다 거쳐서 대단한 성경이에요. 이거 일반 나머지 것들은 몇 명 이상 그냥 훌쩍훌쩍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한 것들이다 그 얘기죠. 그리고 남의 거 베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영어권으로 만드셨죠. 그래가지고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도록 만드셔서 이 바르게 번역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882년부터 84년까지 이제 영국의 가짜 성경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갑자기 막 권한으로 그 가짜 성경을 막 쓰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나라를 섬나라로 들어가게. 지금 영영방은 있지만 실제 아무 권한이 없어요. 끝난 거예요, 그 섬나라로. 뭐 지금도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라든지 무슨 뭐 이런 몇 개의 나라들이 다 이렇게 됐고 영영방은 한 60몇 개국이 돼요, 아직도. 옛날에 60몇 개국을 다 관장했어요. 이 인도까지 포함해서. 중국 뭐 포함해서 다 저주까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나라였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바른 성경을 번역했고 또 바른 성경을 갖고 있고 그걸 모든 사람이 쓰고 하나님께서 하니까 그 나라를 융성하게 했는데 가짜들이 나서 이걸 팽개치고 가짜 성경을 쓰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 끝났다. 미국이 어때요? 강력하게 일어났죠. 그 1901년 가짜 성경이 번역됨으로 지금 이제 수없이 나온 수백 권의 가짜 성경이 그 뒤로부터 나왔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 전부 기독교인들이 마약이 나오고 총기 사고나 사살이 나오고 동성연애 나오고 이런 걸로 바뀌게 만드는 것이에요. 조금 있으면 완전 멸망돼요. 다 떠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그러면 이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곧.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데는 말이죠. 반드시 마귀가 관여하고 이걸 어떻게든지 제거하고 없애버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1차적으로 아시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에 관해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을 관장하시는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 위대하신 말씀을 전수했는데 사탄은 그것을 없애기 위하여 또 사탄의 사람들을 더 강력하게 역사하도록 만들어서 바른 성경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섭리적으로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 성경을 쓰고 그 성경을 통하여 복음과 진리가 전파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에게 역사하시고 주님 오실 날까지 주님의 말씀, 복음과 말씀은 매이지 않고 전파되고 있습니다. 실로 가장 많이 팔린 성경이요 그리고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이 성경을 사탄이 아무리 없애려고 하지만 없애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바른 성경을 사용하는 그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양식들을 풍만하게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그러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합니다. 주님 오실 날까지 하늘나라에까지 세워질 이 위대한 말씀들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경배를 마치고 모두 처소로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길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